안녕하세요. 이름은 오병민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병민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서른 살이고 직업은 유튜버. 저는 2017년부터 방송을 시작했고 시청자들과의 소통 방송부터 야외 방송까지 꼭 넓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에? 또요? 아니요, 여기인데요. 연애수는 10회 미만? 제 장점은 제가 또 굉장히 밝습니다. 항상 웃게 해주고 재밌게 얘기를 하려고 많이 하는 편이고요. 제 단점은 자기 주장이 좀 강한 편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이상형은 웃을 때 예쁜 사람, 작고 아담한 스타일, 귀엽고 고본능을 자극하는. 연예인으로 따지자면 박보영 씨는 아이유, 르세라핌의 카지안. 보통 회사원들 퇴근할 때 저는 출근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요. 연애는 물꼬가 있어야 할 수 있는데 또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업계뿐 나오셨네. 톤 자체가 익스카 톤이에요. 네, 동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종 업계라고 보면 되죠.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오킹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그렇죠.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구독자 수가 무려 182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킹이라는 구독자 수가 무려 182만입니다. 사실 오킹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인기 유튜버신데 본인을 개화된 흥선대원군으로 표현하셨다고. 네, 이건 뭡니까? 개화된 흥선대원군. 개화된 흥선대원군. 제가 조금 좀 보기와는 다르게 좀 보수적인 면이 좀 있거든요. 예. 이상형 뭐냐고? 나 너무 많이 얘기했어. 초미녀에다 지고지순하면 게임 끝나는데 영화관에 나온 손자 같다는데 상대방은 친구끼리 손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이래서 남사친 여사친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영원할 수가 없대. 남녀 자체가 그냥 염색체가 그래. 나는 남녀관계 친구가 없다. 완전 없다 지금. 남녀 사이에 단둘이 할 수 있는 건 존재까지야. 이 늑대 새끼. 어? 이 늑대 새끼들이 내 여자친구를 쳐다보는 게 싫은 거지. 살짝 조금 해. 하지만 개화는 또 돼 있고. 근데 이제 흥선대원군은 죽을 때까지 개화되지 않았어. 개화를 안 하셨죠? 저는 근데 개화는 됐다. 아. 열려 있다. 너무 꽉 막히진 않았다. 약간 그렇게 좀. 나 미치겠다. 아 너무 웃겨. 근데 흥선대원군이다. 그러나 근데, 조금은 막혀있다. 근데 근본은 흥선. 아, 네. 아 어렵네. 기준이 어려워. 그러니까 한마디로 빡빡하다. 그렇죠. 머리에 좀 적합이 한 4개 있거든요. 그러나 열려있다. 열려있다. 아니 근데 인기가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이성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좀 적은가요 혹시? 그러게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밤에 일을 하고 이제 낮에 좀 자고 약간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성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아 그렇군. 이번 기회에 우리 또 스킵을 통해서 아 기대가 되는데 너무 기대된다.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좀 여성분을 만나려고 나오신 거잖아요. 네. 근데 패턴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데이트를 좀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래야 좀 만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건지. 종환 씨 좀 따지시는 거예요? 종환 씨 좀 따지시는 거예요? 근데 저 종환 씨 답을 내달라는 겁니까? 다이빙 수강생이 아닌데. 그러니까 내 시간에서 데이트 지금 전혀 방식. 시간이 안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실제 연애로 이어진다면 이거 조금 데이트하기 위한 시간을 유튜브도 좀 쉬고 아, 저는 은퇴한다는 말이 저는 은퇴한다는 말이 극단적이네. 저는 네. 극단적이야. 나 여기서 2년 만나면 은퇴한다는 생각으로. 아, 그럼요. 사랑을 위해서 모든 걸 쏟겠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국가는 어느 정도 채워놨기 때문에 좋아요. 좋다. 자, 정원 씨부터 바로 하트와 스킵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서영 씨하고 지금 홍라 씨는 이미 매칭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원 씨가 스킵을 하게 된다면 옆에 있는 우리 영숙 씨가 자연스럽게 매칭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외쳐주세요. 자, 정원 씨 하나 둘 셋! 이상형은 티키타카가 잘 맞는 사람이 좋고요. 정원 씨 하나 둘 셋! 하트! 하트! 오, 좋아, 좋아. 예. 자, 병민 씨, 앉아주시고요. 2번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아, 이건 나중에. 네, 아니. 아, 이건 벌써 악수는 아니에요. 벌써 악수는 아니에요. 벌써 악수는 아니에요. 아,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 예. 벌써 악수는 아니에요. 너무 좋다. 자, 우리 정원 씨하고 두 분. 자, 마스크를 벗고 서로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나, 둘, 셋.
아~ 서로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나 둘 셋. 아~, 아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아~ 병민님은 너무 친숙해요. 얼굴이. 아 그런가요? 예, 워낙 많이 본 분이라. 아 어떻습니까 우리 정원 씨 첫 인상이? 아 절세 가인이십니다. 정원 씨는 좀 어떠세요? 아 깜짝 놀랐어요. 저 PD님한테 미팅할 때 이상형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아 진짜?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됩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상형 외모보다는 그냥 이런 게 이제 내적인 거죠? 네. 오킴? 오킴? 오킴 어려워요? 네. 야, 진짜 신기하다. 술 못 먹는가 봐요. 축하. 야, 역시 방송국 다르네요. 네? 와, 이게. 연애 이제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저희가 연애 프로그램. 아, 저는 뭐 지금 뭐 지대합니다. 간절한 수준. 정말 연애를 하고 싶어요. 간절하다니까요. 장난 같았네. 제가 항상 가벼워 보이는 그 저기가 있지만 항상 그 언중유골, 항상 그 뜻은 매우 중하기 때문에. 이상형이 있으실까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상형 일단 좀 귀여운 스타일 좀 좋아하고, 작고 귀여운 작고 스타일, 귀여운 좀 스타일 좋아하시고. 아 진짜? 네. 오병민님. 네. 예. 이상형이시래요. 아 이상형이에요? 아 이상형이라고. 제가 깜짝 진짜 깜짝. 아 진짜로? 대박이다. 어우 야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오늘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야 근데 멋쩍하셨다. 멋쩍하셨다. 저를 또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하다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근데 정원 씨는 실제로 이상형이 병민 씨라고 했기 때문에 요건 또 다른 데하고 좀 다르죠 느낌이. 근데 얼마나 신기할까요? 그러니까 이상형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어 앞에. 저 뭐 원래 알고 계신 것 같던데. 네. 아 그래요? 오 어떻게 아세요? 저 그 네. 맨 처음에는 그 지렁이. 지렁이? 아 뭐, 몸에 지렁이 붙은 거? 아 네네네. 그 영상 보고 네. 이제 유튜브 찾아보기 시작해가지고 오. 이제 말씀하시는 거랑 네. 이제 그런 거 너무 좋아서. 아 진짜? 어떤 면이 좀? 이렇게 좀 차분하게 이제 딱 주관 뚜렷하게. 아 네네네. 할 말 딱 하고. 그 좀 똑똑한 게 제 기준에서는 똑똑한 게 보여가지고. 똑똑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 근데 그래도 좋게 봐주셨다는 거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나온 지 아예 몰랐던 거죠? 네, 아예 몰라. 뭐야? 그냥 진짜 그냥 깜짝 놀랐어요. 놀랐어요. 진짜 이상형이니까. 이야. 너무 제가 다 떨려요. 정원 씨는 뭐 오늘 그냥 뭐 한 번만 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이 사진은 벌칙인가요? 왜요? 어? 아니, 아니 실물이 훨씬 난데 왜 이 사진을 이 사진을 왜 골랐지? 실물이 훨씬 난데 왜 이 사진을 이 사진을 왜 골랐지?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데요? 아, 3번은 끝났어. 예. 근데 3번은 끝났어요. 오늘 느낌 진짜 좋아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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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을 누가 누르셨... 병민님이 누르셨어요. 아... 병민 씨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와, 근데 지금 이 대화의 느낌으로는 지금 전혀 누를 게 아닌 느낌인데... 저는 지금 무서워요, 소름 돋아. 나 못 보게 돼. 대단하구만. 야 이거 진짜 모른다. 이거 알 수는 없어요. 어떡해. 병민 씨가 아까 팬과의 만남은 네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던 게 있어서. 들어가자마자 눌렀어요. 들어가서 앉자마자 눌렀는데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 그 네 분 중에서는 가장
제 스타일에 부합하는 분이셨고 정원님이. 이상형이 있으실까요? 작고 귀여운 스타일. 귀여운 스타일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웃을 때 이쁜 스타일 약간. How did I fall so again? 그분의 스타일이 저는 궁금했어요. 그분이 바라는 저의 스타일이 궁금해서 그래서 저는 눌러놓고 알 수 있잖아요. 언제 누르는지 어떤 질문에서 스킵을 누르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먼저 아예 눌러놓고 시작했습니다. 스킵 버튼을 상대방 마음 파악하는 방법으로 좀 전략적으로 일부러 스킵을 눌러서 전략적으로 진짜 와 이거 미치겠다. 아 이거 제가 수많은 장기 중에서 고르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아, 예, 예. 저는 이제 늘 그랬듯이 이제 광대메타로 신나는 노래. 아 좋아요. 아 블락비의 블락비. 네, 밀리리만 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재밌는 사람, 웃기는 사람이 제 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남자분들 세 분 제가 보니까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이 재미가. 제가 이 강점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완전 진짜 불살라서 이 무대를 한번 뒤집어 엎어보려고. 음악 주세요. 기대된다. 좋아, 좋아. 기대된다. 끼쟁이. 진짜 끼쟁이래 끼쟁이. Yeah, baby, say, follow me. Bye, guys. Hi, ladies. Hi, ladies. 쨍한 놈들 나왔다 바라바라 밤낮 팔을 불어라 어디 몸 좀 불어볼까 나 달아달아 닻을 높이 올려라 눈 깜빡하고 아른거림 눈 깜빡하고 아른거림 나오라 베이비 뜨미로 지저대 왈왈 위험해요. 줄을 타고 있어요. 몇몇 분 손으로 가렸거든요 지금. Move right now 어디 소리 좀 높여볼까 다들 준비들 되셨나 오예 오예 모두 놀라 윽박 지르는 거야 오예 모두 놀라 윽박 지르는 거야 다 굳게 바라게 점점 놀지 말고 진짜 놀라 지금 잠시만 지금 왜 눌러 정원씨 이상형인데 왜 눌러 자 끝났습니다 자 끝났어요 자 끝났습니다 자 끝났어요. 사스킵 나왔습니다. 중간 올스킵 나왔습니다. 올스킵. 자 일단 오킹. 정민 씨 앉아주세요. 어? 자 과반이 아니라 올스킵이에요. 올스킵이에요. 네. 아 병민님. 앞에 무릎춤 개인기를 뭐 무릎춤 먼저 해주지. 맞아. 뒤에 궁금한 마지막 클라이막스였는데. 아 그걸 하려고 그랬구나. 마지막 클라이막스였는데. 아 그걸 하려고 그랬구나. 마지막 클라이막스 때 돌았는데. 그때 딱 돌라 그랬는데. 아 무릎춤을 나 그 무릎춤 언제 나오나 지금 계속. 아 그거 아, 그것도 할 걸 그랬나? 아 병민 씨 어쨌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아 너무 좋아.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잡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우 네. 아우 손 잡는 게 좀 익숙하시겠다. 아 저요? 저는 진맥하니까. 네. 저는 진맥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잡고 여기를 잡고. 아. 여기를 잡고. 아. 여기 말고 여기. 병민님이 누르셨어요. 병민? 병민 씨도 오늘 스킵 되게 많아요. 저는 지금 굉장히 그 우리 저기 누구죠 우리 이름도 몰라요. 영숙 씨. 영숙 씨가 불편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손을 잡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저는 아 이거 아 저는 좀 아 이게 제 연인이 아닌 이성과 어떠한 스킨십을 하는 걸 선호하지 않아요. 엄청 유교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완전 대가리에 초카비 맞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 유교 완전 유교 보이여가지고 노출의 상 자체는 일단. 아 저는 만약에 여자친구가 크롭티 입고 온다. 바로 평화시장 가서 2천 원 주고 덧대요. 그런 소개팅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스킨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 저의 이 삼각오륜에는 굉장히 어긋나는. 그럴 수 있어요. 네.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먼저 이렇게 질문하는 타입이죠. 제가 먼저 질문해도 되나요, 그러면? 질문 안 해요. 2월인가에 결혼하셨다나? 올해 초에? 올해 4월. 4월에? 응. 롱보드 잘 타세요? 아니요, 못 타요. 못 타요? 고지식하고 진지하시다고. 진중하게. 진중하게. 네네. 뭐든지. 와. 네네. 질문을 할 때 약간 열심히 질문한다는 느낌이어서 아, 나도 어쨌든 이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랑 대화를 했으면 좋겠고 나도 혹시나도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또 대화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영숙 씨도 들으셨어요. 아 이거 영숙 씨도 들으셨어요. 아 이거 병민 씨 눌렀어요. 영숙 씨도 들으셨어요. 아 이거 방금에 터졌어요. 방금에 터졌어. 어떡해. 아니 시작하자마자 아 이거 진짜 아침에 제가 좋아하는 자 이번 쿠파 됐습니다. 어머 네네네. 스킵 존으로 이렇게 고생하셨어요. 아, 영숙님은 박수 쳤어 갈 때. 아 이러면서 나가셨어. 2030 남녀 만 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연인과 함께 간 커플 모임에서 연인에게 열받을 때는 열고 별거 아닌데 열받는 거 되게 많아요. 아, 그쵸. 이게 그 유명한 저 깻잎 논쟁 같은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 좀 연인과 이렇게 커플 모임이나 이런 거 해보신 적 아마 있으실 거예요. 네. 정원 씨도. 그런 일 있어요? 아무래도 좀 직업이 운동선수여가지고 네. 좀 운동선수들을 좀 주로 만났었거든요. 네, 근데 네. 공교롭게도 군복무를 얘네들이 다 같이 하게 됐어요. 겹치게 됐어요. 돼가지고 국군 체육부대로 이제 입대를 어우 소름 돋아. 어떻게 체육부대 전 남자친구들이 다 모여. 야, 오 마이 갓. 오, 이거 생각도 하기 싫다. 와, 너무 싫다. 당시에 만나고 있었던 남자친구랑 이제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사귀었었던 그 남자친구가 막 좀 이제 좀 못 잊었다고 좀 그런 식으로. 아이고. 분위기 이상해졌겠다. 야, 이게 누가 선임이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당연하지. 당연하죠. 맞네. 야, 이거 참 정말. 그래도 뭐 저 그 내에서 뭐 이렇게 좀 인기가 굉장히 좀 정원 씨가 그런 식으로 귀결이 되네 얘기가. 예, 은근히 또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좀 뭐 예. 제가 좀 인기 많았다. 아 그걸 좀 많이 느꼈어요. 저는 근데 과거 썰 듣는 걸 애초에 안 좋아해요. 판도라의 상자라서 어떤 얘기든지 저는 전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를 단 1도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냥 되게 평범한 모임이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조금 이상형이나 뭔가 바라는 상이 다 제 남자친구. 아 위험해 위험해 그런 분들 위험한 사람이야. 심상치가 않네. 근데 이제 그 옷을 빌려달라고 그분이? 네. 왜? 추우니까. 아니 여자친구가 있는데 앞에 있는데 버젓이 있는데 버젓 근데 줬어요. 와 이거는 이거 뭐 춥다는데 좀 줘도 돼? 줘도 돼? 이거 뭐 물어본다든가 당연히 물어봐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버젓 줬다라는 거는 조금 저런 게 있어요. 저런 네? 게 네. 저도 아 껴도 돼요? 네, 껴도 돼요? 네, 껴도 돼요? 네, 껴도 돼요? 끼세요 얼마든지 끼세요. 얼마든지 껴도 돼요. 네. 컴온! 아, 컴온! 컴온!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네. 그 종강 파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종강 파티를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전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전 여자친구가 이제 한참 재밌게 노는데 걔가 또 술 마시고 이렇게 노는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한참 이제 제 친구들이랑 놀다가 딱 이렇게 봤는데 그 제가 반했던 그 아이의 모습이 그대로 그 술 취해서 막 오빠 하면서 안기는 그런. 아얘 위험해. 내가 그거에 반했거든요. 그걸 안 되지. 그걸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되지. 그걸 안 되지. 내가 버젓이 밑두고 살아. 그걸 안 되지. 우리가 사별을 한 게 아니거든요. 병민 씨가 그걸 안 돼. 병민님이 살아있는데. 그건 아니지. 그래 그런 거 하면 그건 아니야. 속상하지. 그건 안 돼. 그건 아니야. 나 벌써 하나 맞춘 것 같은데. 어. 있을 것 같은데. 예. 잠깐 있나요? 그렇지. 3위를 3위가 아까 얘기하신 영숙님, 영숙 씨가 얘기한 비슷한 거예요. 3위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챙길 때. 아, 이게 3위예요. 1700이요. 이건 어때요? 노래방에 같이 갔어요. 제 친구랑. 근데 남자친구가 뭐 듣고 싶냐고 제 친구한테 물어보고 제 친구가 듣고 싶다고 하는 노래만 계속 부릅니다. 이거 어때요? 이거. 와, 절대 안. 에이, 그거 안 되지. 세레나데잖아요, 그거. 그건 아니지. 저 이런 적 있어요. 저 이런 적 있어요. 저기 소민 누나 얘기해 봐. 나를 잘 안 챙겨줘. 아, 열받는 거야. 아, 이거 열받지. 친구만 챙기려고 친구 노래만 부르는 거야, 이게. 아. 4위. 4위, 4위. 나를 남과 비교할 때. 있네요. 이거는 진짜 열받는 포인트 아닙니까? 이건 무조건 싸우는 포인트죠. 이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 보는 거랑은 다르게 반대죠. 여기서 막 돈을 잘 번다 그러는데 아 근데 뭐 우리 집사람은 뭐 우리 벌어. 남편은 못 벌어. 뭐 우리 남편은 치열도 이상해. 막 우리 남편은 막 우리 남편은 치열도 이상해. 막 우리 남편은 막 너 내 얘기 아니야? 오빠 얘기. 야, 너 치열 나잖아. 저는 치열 안 좋아요. 아, 저도 그래? 안 좋아요. 아, 그러네. 아니 왜 그래? 피의식이야, 형님. 피의식이에요, 형님. 피의식. 내가 스스로 저도 안 좋아요. 이거 피의식이구나. 이 얘기의 종합된 대망의 1위 공개하겠습니다. 1위 내 흉 보고 나를 무시해. 맞아. 흉 보고 무시하고 다 하는 거야 그냥. 다 했어 지금.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될 거는 2위와 6위입니다. 예. 2위 같은 경우에 이런 분들이 식사를 정말 잘해요. 어디에 가서도 그냥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불편한 게. 아 정답. 아 정답. 아. 눈치 없을 내 눈치 안 볼 때. 어허이. 눈치 없을 때 정답. 눈치 없을 때 정답. 2위입니다. 2위입니다. 눈치 없게 행동할 때. 네. 연인뿐만이 아니라 뭐 어디서도 열받는 사람 사이 관계에도 좀 그렇죠. 예예 예, 그렇죠. 자 6위 남았는데 마음이 아픈 걸 수도 이건 저는 있어요. 슬퍼요. 예 조금 정답. 예 상대방 커플보다 뭔가 멋있어 보이거나 예뻐 보이지 않을 때. 뭐야? 인데 이거는 그냥 정답. 아 이건 정답.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뭐야? 우와! 대박! 와, 얘 6위입니다. 내 눈에 연인이 남과 비교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너무 조금 짠한 거죠. 동정심이. 뭐 좀 짠한 거예요. 아, 이거 슬프다. 이거 슬프다. 진짜 슬프다. 너무 슬퍼. 아 기타 답변이 뭐 몇 개가 있어요. 네, 재밌는 게 예. 있죠. 과한 스킨십 할 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왜 스킨십까지 해야 돼? 전 애인 썰풀 때. 아 끔찍하다. 야 이거 너무 싫다. 갑자기 정색하고 감정적으로. 진짜 이거 최악이지. 사람들 아, 많은데. 분위기 아주 파토네지. 그러니까 뭐 하다가 웃다가 갑자기? 그만하지. 어? 그만하지. 어? 왜 그래 오빠? 아, 장난으로 얘기한 건데 왜 그래? 아이 왜 미안하다 미안. 아이 왜 미안하다 미안. 아 왜 그래? 대박 대박.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미안. 그만해.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 오빠 해봤죠 솔직히? 안 해봤어. 해봤지. 안 해봤어. 리얼한데? 예. 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이 정도면 커플 모임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아. 아니, 이 정도면 현명하게 커플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게 나아. 아예 안 나가. 커플 모임은 네. 없어져야 돼 지구상에서. 아니 근데 진짜 커플 모임이 의외로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싸움만 나.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싸워요. 저희가 번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커플 모임에서 연인에게 열 받을 때 기타 의견입니다. 이거 맞으신 분. 단 한 명. 딱 한 명. 단 한 명 얘기했어. 딱 한 명.
여자친구 앞니에 틴트가 너무 껴있을 때 너무 좀 거북할 정도로 어 마이 갓,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줘요. 아, 그 정도는 이해 안 정도 병민 씨. 그 정도는 이해해줘요. 저는 그러지 않지만. 어, 정답. 같이 다니기 쪽팔릴 때? 약간 왜, 그런 생각. 왜 그럴까요? 별로라서? 룩이? 어, 정답! 아, 정답입니다. 남자친구가 옷 이상하게 입고 올 때 여자 한 명 그치 모임인데 네. 말도 안 되게 입고 오면 그러니까 이게 조금 너무 이제 평소와 다르게 내지는 다리 네. 꾸민 거죠 안 어울리는데 약간 너무 힘줬을 때 자 이제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 볼까요? 자, 아 네. 재밌네요 예, 자 두 번째 앙케이트 조사입니다 챕! 어? 친구의 연인이 나에게 심야 영화를 보자고 한다면? 이거 어,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한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예. 저, 이건 뭐 말이 됩니까? 와 미치겠네 야 난 이거 납득이 안 가는데? 아니 근데 이게 예 야 이런 거 말고는 단 한 번이 없네 나도 한 번도 없는데 근데 이거 이상한 야, 거예요 단 한 번이 없어 단 한 번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께서는 친구의 연인에게 따로 연락 받아본 적이 있을까요? 저는 보통 남자친구 친구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는 편이거든요. 어 좋다. 그래서 남자친구 선물 어. 물어본다든지 그런 걸로 서로 연락도 많이 해요. 전 남자친구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고 그래요. 남친구 없이? 네 남자친구 없이. 1대1로도? 1대1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근데 술은 되는데 저는 영화는 안 돼요. 오히려? 네. 어,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어,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영화든 뭐 영화도 돼요? 네. 오. 병민 씨는 어때요? 제 여자친구와 제 친구, 아예 타인. 어. 제 여자친구와 다른 남성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타인, 타인이라고. 친구도 타인이니까. 어, 그러니까 맞아, 맞아. 내 친한 친구도 타인. 그럼. 근데 사실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막 관리한다고 해서 빠져나갈 애들은 빠져나가고요. 더 영리하게 스폰을 바뀌지. 관리한다고 해서 네, 관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빨리 포기하는 게 나아요. 아 근데 이것도 너무 일리 있는 아, 말이네요. 맞는 얘기네요. 스트레스만 받지 포기하는 게 나아 그런 사람은. 예 그러면 이제 한번 좀 맞춰볼게요. 가장 정상적인 1위부터 공개해볼까요? 그래요 그래요. 예,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 1위! 뭐 거절이지. 아, 칼같이 거절한다. 아, 왜 밤에 영화를 봐. 영화 뭘. 아 뭐 영화에 미쳤어 무슨 둘이? 아하. 요거 좀 이분은 그래도 융통성이 있네. 융통성이 있네요. 예. 개방이 된 분이에요. 요건 4위. 괜찮다. 예, 4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보자고 한다. 예, 약간 고자질 스타일. 5위 갑니다. 5위. 친구에게 바로 말한다. 예. 약간 제 스타일, 제 스타일. 예. 아, 그래. 전 바로 얘기해요. 어, 바로 말하는 게 맞죠, 사실. 아... 자, 그렇게 해서 2위와 3위가 남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요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 야, 근데 이거 참고로 3위는 아 이거 최악이에요. 최악? 정답. 정답. 어, 예. 예매를 한다? 예매를 한다? 야, 이거 진짜 한숨이다. 아, 최악이라길래. 정답. 본다. 네. 정답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보자고 한다. 와 근데 이거 최악이네요. 보자고 한다. 이게 3이요. 1734명이 근데 의외로 많아요. 너무 많다.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보자고 한다? 나 진짜 안 된다 저건 진짜. 야 요즘 2030 안 되겠네. 언니한테 혼나야겠네. 어 이건 다 청학동 보내야 돼요. 청학동. 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2위는 원초적이야. 아 굉장히 인간의 본능. 원초적. 아 정답 정답 정답. 예 네. 무슨 영화인데? 무슨 영화인데? 비슷한데? 비슷해. 정답. 궁금해한다. 왜?
정답! 정답! 정답입니다, 홍나 씨.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본다.